붙었어. 불. 붙었어. 오! 붙었어. 와. 붙었다. 아니, 여기. 장난 아니다. 와. 뭐야. 자, 나무 가져. 8분 걸렸어. 막 8분 있잖아. 얘들이 진짜 놀랐어. 마냥 8분 걸렸어. 8분. 우린 1시간 58분 걸리고. 우리가 뭐가 됩니까, 이러면. 김병만이 없었으면 이 풀에 오질 않았어.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니까 온 거야. 내가 유담의 정글의 법칙만 돼도 안 왔어, 여기. 노우진도? 형, 저도 안 왔어요. 노우진 씨,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본 거 처음이에요? 네, 처음이에요. 어떤 기분이에요? 너무 신기해요. 불이 엄청 크거든요. 아까 나무 많지 않았어? 아니, 마술 같아요. 마술쇼 같아, 마술쇼. 선생님, 약을 먹긴 먹었거든요. 그녀가 지금 약 보여드릴까요? 지금 종혁이가 이걸 먹었어요, 한마디로. 한 봉을. 모기 때 습격을 받은 종혁군을 자기 몸처럼 챙기는 마티형 성수 씨. 있어요, 꺼내잖아요. 때론 제작진을 휘두르는 슈퍼 갑으로. 의리는 아니야.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사고 이런 거 확률이 떨어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행기 타는 거 좀 스트레스. 야생 동물들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멧돼지는 좀 위험한데. 때로는 지나친 안전 예민증 환자로. 그 외 대부분의 시간엔 쉴 틈 없이 온갖 것에 신경 쓰는 오지랖맨으로. 하던 거를 계속 할까요? 바쁘게 변신하는 김성수. 사사건건 다 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참견이 아니라 챙기는 거더라고요. 말로도 때로는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해주고 형으로서 정글에서 성수 형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어요, 이번 기회에. 하지만 그런 모습 뒤에는 동생들을 마음으로 챙기는 맏형의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. 병만족의 맏형이자 엄마이자 대변인을 자처한 이 남자. 약간 농담으로 계속 병만이가 잡아오는 거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은 재료도 내가 직접 구해야지. 그와 함께하는 정글의 첫 저녁 식사 과연 어떨까요? 칼칼하세요? 아니 여기 이게 비닐이 초찬이 있어. 아 비닐 벗겨야 하나 이거. 꼬리를 잡아서. 아 비닐 벗겨야 되거든. 눈가 자르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. 비린내라는 비눈? 비눈. 아 여기 바로바로 나오시네 이게. 이거 CG로 처리해 주세요. 우와, 눈이다 눈. 야, 뒤로 여셔야 되는 거 아닌데? 이 어디 다리를 다 잘라놓으니까 어디가 뭐지? 털개 형 해보셨어요? 전부 이게 이렇게 본 건 처음이야. 이렇게 열어. 아, 그죠 그죠. 이거 뭐야? 아리야? 요거 요걸 넣고? 어, 이걸 버리면. 이걸 버리게 돼. 네? 이거를. 이거를 주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걸 버리는 거야. 아니, 형은 형 진짜 대충 안 드시는구나. 내가 뭐 이튿날은 틀려지겠지. 여력이 있을 때, 여력이 있을 때. 다 이게 그거 깎아내야 돼. 내가 깎을까요? 이게 벌어 있어가지고. 불합격. 깎아야 돼. 네. 멜리즈 부천에서 나오신 것 같아. 제 성수 형님 그 하얀색 면장갑 하나 드리세요. 왜냐면 급해야. 여기서 이렇게 이거 먹고 10분도 걸리면 또 벨리지에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. 와 진짜 좋다. 진짜 성수 가정도 계신 것 같아 진짜. 이 삶는 것만 코코넛 물로 해요. 코코넛 물로. 코코넛 물은 어떨지 그냥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. 맛있을 것 같아. 어. 의외로. 그러니까. 일단 형이 매운탕을 물을 받아서 이건 물로 끓이고 형님이 책임지고 좀 끓여주시고 저는 제가 코코넛 물로
깔끔하게. 나 체험 그래 줘야 되냐? 나 체험 그래 줘야 되냐?